오늘은 애기 산삼이라 불리우는 태자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자삼은 뿌리의 형태가 산삼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태자묘지에서 자라났다고 해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7년 산림청 선정 희귀민 멸종위기 식물보호가 되기도 했지만 해제가 된 상태이고, 지금은 전국에 자생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들별꽃과 개별꽃으로 부르며 약간 반그늘이 형성되는 계곡가 근처의 습한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생하는 곳에서만 성장하기 때문에 자생지를 잘 기억하시면 다음에도 쉽게 찾아서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강장제로 기력회복을위해 뿌리를 많이 캐서 먹었으며 잎과 줄기는 나중에 먹기 위해 여유식량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또는 건조시켜 차로 달여 먹을 수 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물에 씻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태자삼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고 매우 우수한 유효성분이 들어있어 물에 씻어서 바로 생식이나 녹즙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면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과 고혈압 및 당뇨가 있으신 분은 물에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성미는 달고 약간 쓰면서 따뜻한 편으로 약효는 비경과 폐경, 심경, 삼경에 들어가고 신장 및 전립선을 이롭게 해줍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뿌리를 이용해 소화불량과 원기보충, 폐결핵, 신경쇠약 등에 활용합니다. 특히 임상보고에서는 폐렴과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을 때 처방약으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자삼은 과당과 전분이 들어있고 남녀 정력에 좋다고 하는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녹말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기력이 없고 신체가 허약한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부터 노인성 음이증과 조루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여왔고 꾸준히 먹게 되면 양기와 원기를 보충해서 성기능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몸과 정신도 맑아지고 체력도 튼튼해진다고 하며 이때는 술에 담궈 쓰거나 가루약으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왜 약효를 느끼지 못하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노인에 비해 반응 속도가 두세 배 정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몸이 자꾸 퇴화가 되어 약발 및 명현 반응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약초들은 주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꾸준히 드셔야 호르몬과 근육의 세포량을 점차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몸이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몸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때 아무리 좋은 약초나 비아그라를 먹는다 해도 탄력이 없어지며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태자삼은 인체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작용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해야 할 수가 있고 각종 성인병과 피부 노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특히 실험자료에는 신장부종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 항염증 작용과 소염작용, 간보호작용, 진통작용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허증의 특효제로 쓰이는데 이 병증은 맥이 약해지고 맥박수도 떨어져 혈액순환이 잘 안되며 졸음과 하품이 많아지는 병증입니다. 이런 기허증에는 태자삼 전초를 그늘에 말려 하루 6에서 10g을 탕약으로 달여서 먹으면 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염과 간경화에 유효한 작용이 나타났으며 입안이 바짝 마르는 증상과 건망증 및 불면증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뿌리 5, 7g에 물 700ml를 넣고 다리맥을 반으로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시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밖에 생리활성으로 인한 담즙증 대작용,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데 한약재 개발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자삼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성질이 산삼처럼 따뜻해서 열증인 체질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와 테넬리아 등의 당뇨 알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에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